안녕하세요. 겉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부평 백운역 바로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 부평 입주가 가까워졌죠. 그래서 입주가 가까워짐에 따라 여기 그 힐스테이트 부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부평은 이쪽은 재개발한 그런 단지죠. 여기가 재개발을 한 단지인데 바로 백운역 바로 앞쪽에 있어서 교통편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 지금 좌측에 보이는 곳이 지금 백운역이죠. 백운역에서 나오면 바로 이제 그 앞쪽에 힐스테이트 부평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입주는 2023년도 6월이니까 이제 한 두 달 정도 남았네요. 입주 두 달 남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 이쪽은 이제 그 주택들 뭐 다세대 연립 이런 그런 주택들이 있던 곳을 재개발한 곳으로서 지금 이 길 쪽에 있는 상가 주택은 그대로 이제 이쪽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그 안쪽만 지금 재개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서 이제 상가 주택들은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안쪽으로 이제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그 힐스테이트 부평은 총 9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1409세대입니다. 그 지하 3층부터 지상은 17층에서 39층까지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갔네요. 그런 아파트고요. 입주는 2023년 6월이니까 이제 입주 2개월 남았습니다. 2개월 남은 그런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차는 그 세대당 1.3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평형은 22평형, 그 다음에 25평형, 29평형, 33평형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실거래가 분양가를 먼저 한번 볼까요? 분양가 그 국민평형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최저가는 4억 7,6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5억 3,980만 원인데 여기 이제 발코니 확장비가 1,548만 원이 있네요. 그래서 확장비 포함하면 5억 4,134만 8천 원.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그 2년 전, 3년 전이죠. 그때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 경쟁률을 보니까 130대 1을 기록을 했네요. 예,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편하고, 주변에 보면은 이제 그 부평 아트 센터도 있죠. 아트 센터 있고, 맞은편엔 또 부평 도서관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다 가까이 있어가지고 인기가 상당히 좋았던 그런 아파트 같습니다. 그럼 그 2023년도 실거래가는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 1월달 22평형 실거래가는 3억 4,800에 5층이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23년 3월에 25평이 4억 3,500에 14층이 거래됐고요. 그 다음에 3억 9천에 2층이 거래됐고요. 4억 6천에 18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9평인가요? 29평? 아, 25평이군요. 25평도 역시 4억 3,600에 27층이 거래가 됐고요. 3억 9천이 3층에 거래됐습니다. 그럼 그 국민평형인 84제곱미터 33평형은 얼마에 거래됐냐면은 2023년 3월에 5억 6,800에 12층, 6억 4천에 23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매도 호가 나와 있는 거 국민평형 84제곱미터는 5억 중반에서 6억 중반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 바로 앞쪽엔 또 이렇게 사찰도 하나 보이고요. 지금 그 아파트 마무리 공사 두 달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 지금 주변에 이제 도로도 정비를 하고 있고 조경시설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을 한번 보면 지금 힐스테이트 부평 그 바로 이제 백운역은 바로 붙어 있으니까요. 바로 옆에 있고
그다음에 부평 아트센터가 바로 옆에 또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백운 공원이 또 있어가지고 그 공원에서 이제 운동하기도 상당히 좋고요. 또 한 500m 정도만 가면 또 부평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옛날에 이제 군부대였던 곳을 지금 이제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여기 이제 벚나무라든가 이런 아주 그 꽃들이 많이 피는 그런 넓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부평 공원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길 건너면은 부평 도서관이 있고 그쪽에 또 산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나지막한 산이 한봉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가기도 또 좋고. 그리고 인천 신촌 초등학교와 부평 서여자중학교, 그다음에 부평 서중학교, 부광 고등학교가 바로 길만 건너면 학교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보내기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평 쪽에 가면 아울렛이 또 있어서 그쪽 이제 아울렛을 이용하기도 좋고 또 롯데마트가 있죠. 부평역에 롯데마트도 있고. 그리고 교통편은 이제 백운역이 있지만 백운에서 이제 한정거장만 가면 이제 부평역인데 부평역에서는 서울로 가는 그 급행열차도 있고 또 낮 시간대는 특급열차가 또 있습니다. 특급열차를 타면은 훨씬 또 빠르죠. 용산까지 한 30분이면 가는 것 같더라고요. 특급을 타면 특급이 있고 급행이 있고 또 일반 완행이 있어서 서울로 나가기도 상당히 수월한 그런 위치에 있는 멋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이쪽이 지금 입구 쪽 같은데 이 건너편은 이제 부평 도서관입니다. 이 길을 건너면 횡단보도를 건너면 부평 도서관이고요. 그쪽에 이제 학교들이 쭉 있는 거죠. 거기 이제 초등학교,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다 그쪽에 밀집이 되어 있고요. 지금 조경을 한참 하고 있네요. 조경 시설을 한참 하고 있고 멋있는 아파트, 조망권도 좋고 교통 좋고 그다음에 학교 가깝고 그다음에 산도 바로 옆에 있고 공원도 양쪽에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꾸준하게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걸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런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운역 바로 그 인접해 있는 바로 역세권인 힐스테이트 부평 아파트를 입주 2개월 남겨놓고 한 바퀴를 지금 제가 돌면서 아파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